디지털 브라더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펫 영양협회에서 대표 강사직을 맡고 있는 이유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반려견과 산책 나가기 힘드시고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수제 간식 클래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실 메뉴는 댕댕이 티라미슈라고 하는 메뉴예요. 오늘 티라미슈 케이크에 들어갈 재료는 닭가슴살과 오리 안심, 그리고 고구마랑 단호박, 이건 이제 필링 안에 들어갈 재료이고요. 강아지용 초콜릿이라고 불리우는 캐롯 파우더와 제철 과일인 블루베리와 산딸기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올리고당과 유당 불내증인 아이들을 위해서 유당 제거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댕댕이 티라미슈에 들어갈 육류는 오늘 닭가슴살과 오리 안심인데요. 이것들을 먼저 오븐을 이용해서 구워볼 거예요. 오늘 활용한 삼성 직화오븐 팩케어 모드로 집에서도 더 다양한 수제 간식을 손쉽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제 다 구워진 닭가슴살과 오리 안심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잘게 한번 찢어볼 거예요. 꿀떡꿀떡 삼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잘게 찢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 안심도 같은 크기로 같이 찢어주실게요. 근데 이따가 밀대로 한 번 더 으깨는 작업이 있을 거여서 여기서 너무 그렇게 곱게 안 찢으셔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 순서는 고기와 고기 사이를 채울 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고구마를 이용한 크림부터 만들어 볼게요. 삶아진 고구마를 믹싱볼에 넣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밀대를 이용해서 좀 큼지막한 거를 이렇게 으깨 주세요. 고구마가 계절에 따라서 수분감이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는데 퍽퍽한 느낌이 들면은 이게 수분이 모자라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당 제거 우유를 넣어서 좀 농도를 맞춰줄 거예요. 한 지금 반 정도 한번 넣어보고 다시 한번 섞어볼게요. 이게 크림이다 보니까 스푼으로 쓱 했을 때 부드럽게 풀릴 정도의 농도를 만들 거예요. 스푼이나 주걱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게 되시면 이제 농도가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은 단호박 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단호박은 이렇게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이렇게 수저로 도려내서 살 부분만 이용해 볼 거예요. 좀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믹싱볼을 준비하셔서 수저를 이용해서 살을 최대한 도려내 보실게요. 그 다음 또 아까랑 똑같이 밀대로 으깨 주실 거예요. 단호박도 좀 지금 뻑뻑한 느낌이 들어서 유당 제거 우유를 넣어서 또 농도를 맞춰 볼 거예요. 이제 주걱으로 골고루 섞을게요. 어느 정도 섞었으면 단호박 크림도 이제 이렇게 스패츌러 뒷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쓱쓱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이제 층층이 한번 쌓아 볼게요. 첫 번째 순서는 닭가슴살을 먼저 1층에 깔아 볼 거예요. 아까 잘게 찢은 닭가슴살을 좀 꾹꾹 눌러서 1층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고정력 있게 밀대로 한번 으깨 보실게요. 빈 공간이 없어야지 이렇게 층층이 쌓아도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1층을 쌓으실 때만 한 번 더 바닥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고구마 크림을 2층으로 올려볼 거예요. 펼칠 때는 스푼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푼 뒷면을 이용해서 앞날로 하면 여기 안에 끼게 되니까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꾹꾹 누를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높이가 평평해야지 다음 층이 올라갈 때 얘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오리고기. 구운 오리고기를 다시 올릴 거예요.
고기가 듬뿍 들어가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3층부터는 좀 안정감이 있어서 밀대로 누르는 거를 좀 힘을 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단호박 크림 올릴게요. 오리고기가 안 보이게만 마지막 층을 펼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재료를 다 올리셨으면 요 캐럿 파우더는 강아지용 초콜릿이라고 불리우는 가루인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뭐 카페인이라든지 테오브로빈 성분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채를 이용해서 솔솔 뿌려볼게요. 밑에 떨어지는 거는 키친타월로 닦으면 되니까 일단 윗면을 다 뿌려주세요. 이제 핫판에 떨어진 캐럿 파우더만 살짝 정리를 하고 과일 토핑 올려서 마무리할게요. 생과일들은 쉽게 마를 수가 있어서 올리고당을 이용해서 좀 촉촉하게 만들어서 토핑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당을 과일에 이렇게 넣어서, 오늘 생과일이니까 너무 힘줘서 하시면 이거 라즈베리는 으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스푼으로만 섞어주세요. 이제 사람용 생크림처럼 강아지 쪽에서는 요거트를 이용해서 데코를 올려요. 힘을 안 줘서 짜면은 얘가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힘을 줘서 이 크림이 고정되게 짜줄 거예요. 그다음 이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과일을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파릇파릇 좀 녹색감이 올라가야지 먹음직스러워서 오늘은 강아지도 먹어도 안전한 허브를 올려서 마무리 지어볼 건데요. 얘는 타임이라고 하는 허브예요. 그래서 많이 올리진 않을 거고 포인트로 한 3개 정도만 올려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댕댕이를 위한 맛있는 티라미슈 케이크는 완성이고요. 그럼 예쁘게 리본까지 묶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클래스 어떠셨나요? 오늘 활용한 삼성 직화오븐 팩케어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집에서도 쉽게 반려동물을 위한 수제 간식을 총 16가지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화오븐 외에도 펫팸족을 위한 다양한 펫가전이 출시되었는데요. 디지털 플라자에 오셔서 다양한 펫가전도 보시고 반려동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세요. 지금까지 강사 이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